똑똑 정보입니다. 용인시는 2020년을 대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올해 완료하기 위해 2020년 용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시의회와 중앙부처 등의 심의 의견을 반영해 이에 대한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합니다.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12월 24일까지 용인시 도시계획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폐렴입니다. 특히 영유아 감염 예방을 위해 식기, 수건, 장난감 등의 세척에 유의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광장의 어린이 얼음 썰매장이 이번 주 토요일인 19일부터 개장해 내년 1월 말까지 운영됩니다. 유아와 초등학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매주 수요일과 주말에는 다양한 이벤트도 열립니다. 시청광장 얼음썰매장에서 신나는 겨울 보내세요. 시청 1층 로비에서는 14일부터 24일까지 김중만 작가의 독도 사진전이 개최됩니다. 한국의 대표하는 사진작가 김중만이 촬영한 독도 사진 30여 점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경기도는 도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기자단에 선정되면 경기도 정책 현장과 행사 등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고 경기도 블로그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모집 사이트로 신청하세요.